밥을 한 끼도 안 해줬다는 게 말이 돼. 얼마나 게으르면. 난 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시집와서. 아, 그래요? 우리 남편 뭐, 다 하지. 자기가 어쨌든 뭐 살 섞고 사는 남편 밥 한 끼를 안 해줬다는 걸 변호사가 최은순한테 네. 증인은 정대택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근저당본부 양수도 사업이 하는 이름을 들어본 사실이 없었고 그 금융기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죠. 예, 그전엔 몰랐습니다. 정대택으로 인하여 알게 된 것이죠. 예. 근데 김건희는 정대택은 그러니까, 아무 일도 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랬잖아. 김건희 개같은 년이 화난돌이 아니 너무 욕하지 마요. 정대택 회장님 어디 외국 가지 마요. 김건희가 죽여버릴 수도 있어. 어떻게 죽나 보라고 저 했잖아. 글쎄? 난 정대택이 나이 용서 안 할 거야. 그거 알아. 내가 지금 어떻게 죽나 보라 그랬지.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항상 방탄조기고 아니야 니가 내 이름 내가 깨끗한 척 하는데 내가 그 얘기는 이제 또 하나 떠먹으려면 예. 얘네 집을 예. 최은순이 따라서 예.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요. 예, 예.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들어서 못 본다는 거야. 바로 방바닥에 빤스가 걸려다니고 그런다는 거야, 속옷이. 예. 안소연 씨도 이제 방송 한번 나온다고 했는데 안소연 씨가 최은순이를 만나러 갈 때는 꼭 그 김명진 사는 집 밑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최은순이 진감도장하고 최은순이가 발행하는 당좌를 김건희가 김명진이 갖고 있어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세수도 않고 머리도 헝클어져 않고 내려오고 옷 잠옷 입은 채로 내가 그런 이 얘기도 들었어요. 정말 지저분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뭐라고 불러요. 밖에서는 깔끔한 척 하면서 안에 가면은 밑도 안 타고 다니고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. 그게 용어가 뭐예요. 근데 오죽하면 윤석열과 결혼해서 밥을 한 끼도 안 해줬다는 게 말이 돼. 얼마나 게으르면. 우리 네. 남편이 나아지. 요리를 아, 나한테 해서 주지. 아 정말? 아, 오, 되게 잘하더라 진짜. 그럼 나 저기 점심 먹어도 딱 해놓고 요리하고 출근하랬지 옛날에 검사할 그래. 때는 아 지금 그랬어?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난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집 와서 아 그래요? 우리 남편 뭐... 다 하지 밥을 한 끼도 안 해줬다는 게 말이 돼 얼마나 게으르면 자기가 어쨌든 뭐 살 섞고 사는 남편 밥 한 끼를 안 해줬다는 걸 그런데 그런 년하고 살다고 사는 놈이 지가 무슨 대통령 한다고 나와서 저러지라고 다른 사람은 김건희를 욕해도 윤석열은 지가 김건희 때문에 감옥을 가더라도 김건희를 잘 모셔야 돼요 윤석열은 지가 언감생심 대통령 깜도 안 되는 놈이 그 김건희가 뭐 몸으로 때우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대통령까지 만들어놨는데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윤석열은 김건희 배신하면 안 돼요. 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뭐냐. 내가 그냥 윤석열은 그러면... 정신병동에서 도망쳐 나온 같다고 했다가 네. 요즘에는 정신병자라고 못을 박아요. 아, 이건 저기 윤사랑 카페에서 나 좀 고발 안 해. 내가 윤석열을 정신병자라고 했다고 네. 고발을 하면 내가 증거 100개는 들이댈 수 있어. 왜 정신병자라고 했는지. 그래가지고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윤석열 정신감정을 좀 해봅시다.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정신과에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.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했잖아요. 네. 고소를 했어요. 그때 같이 했잖아요 저보고. 네. 했는데 7년 시효가 지났다고. 공조 시효가 지났대요. 예. 네. 자 여기서 잠시 다...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요. 예, 예. 정대택 회장님 어디 외국 가지 마요. 김건희가 죽여버릴 수도 있어. 어떻게 죽나 보라고 저 했잖아. 글쎄? 난 정대택 나 용서 안 할 거야. 나 밥 주고 와봐. 아. 내가 그랬지. 내가 어떻게 죽나 보라 그랬지. 내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. 항상 방탄조기고 아니야, 니가. 변호사가 최은순한테 네. 증인은 정대택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근저당권부 양수도 사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실이 없었고 그 금융기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죠. 예, 그전엔 몰랐습니다. 정대택으로 인하여 알게 된 것이죠. 예. 근데 김건희는 정대택은 그러니까, 아무 일도 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김건희 개 같은 년이 화난돌이 아니 너무 욕하지 마요. 개맛도 못한 것이. 개를 거기다 바퀴벌레 같은 엑스라고 그래요. 개는 자 이렇게 개라고 네. 자꾸 하니까 네. 개요가들이 서울의 소리 항의해요. 그래. 왜 김건희하고 개를 비유하냐. 그래. 이제 바퀴벌레라고 하세요. 알았어요. 살충제 맞은 바퀴벌레.